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될 당시에 뭐 다른 좀 목소리가 있었다. 이건 좀 설명하시겠습니까? 네, 아니 최강욱 의원께서 오마이뉴스 인터뷰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부적격으로 중대 흠결로 올렸는데 네. 어떤 경위에서든지 아무튼 임명된 게 참 의문이고 임명되고 나서도 이제 대통령께서 후회했다 이런 말을 했는데 후회했으면 왜 중간에 해임을 못 시켰을까라는 네.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조국 장관, 추미애 장관까지 해임시키면서 네. 총장을 계속 살려뒀을까? 그 왜 그런 건가요? 그건 뭐 다 그때 뭐 여러 가지 역풍이나 이런 게 걱정이 되는 게 있었겠죠. 그때 상황 자체가. 근데 그러나 저는 이제 이게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총장 임기가 2년이 보장돼 있어서 네.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해임할 수 있느냐 대통령이 논란이 네. 있습니다 법적 해석에 아, 예. 대통령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임명권자는 해임권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저는 해임이고 징계를 하기 전에 현직 검찰총장이 차기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은 귀책 사유가 누가 있든지 간에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객관적 여건이 조성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헌법 위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대통령께서 윤석열 총장을 불러다가 사임했시오. 그렇죠. 정치 안 하려면 내일 정치 안 하겠다. 검찰총장을 임기를 마지막으로 공직을 마무리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앞으로 언론기관은 자신을 대선 후보로 여론조사도 하지 마라라고 공표를 하면 임기를 보장해 줄 수 있지만 네. 혹여라도 출마를 해서 있으면 내일 사표 내십시오. 검찰총장이라는 자리가 당신의 대통령 선거운동을 위한 예비 선거운동 기관이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서 말하면 사표를 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법적 논란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절차를. 대통령이 불러서 또 얘기하고. 정치적으로. 또 그렇게 말한 게 틀린 말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그런 식의 대승적 해결을 하지 못하고 계속 방치해서 우리 검찰총장이라고 오냐. 와 있는 게 참 아쉬움이 있죠. 그 당시 민주당에서도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당 차원에서 집권 여당이었는데 왜 했죠? 뭐 고발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 대표 아니었죠? 저는 당 대표가 아니었죠. 그때 당 대표는 이낙연이었구나. 그렇죠. 근데 당에서 예를 들면 이 문제를 문제 제기했다 그러면은 집권 여당이니까요. 대통령도 다르게 받아들였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 국회의원들, 여당 의원들이 검찰총장을 고발한다는 것이 사실 나는 무능한 것입니다라는 자백한 거잖아요. 지금 똑같아요. 지금 제가 서초동 앞에 있는데 네네네. 이재명 영장 청구해라라고 막 화환이 그냥 대검 앞에 그냥 쫙 우익단체들이 보내가지고 화환이 그냥 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불안카드를 붙여놓고. 네. 그걸 보는 우리들이나 제3자 입장에서는 저 무능한 놈들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집권 여당인데 막 우익 단체들이 와가지고 이재명 구속해라고 떠드냐고 죽어들이 구속해라도 못 해놓고 그러니까 여당의 입장에서는 예. 대중적으로 막 이렇게 데모를 하고 온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기 모순인 면이 있는 거죠. 인사권자가 해결하면 될 걸 왜 대중들이 일어나서 윤석열 물러나라 탄핵하라 이렇게 데모를 해야 되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왜 우익단체들이 나와서 이재명 구속이라고 난리냐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윤석열 검찰이 구속시키려고 이 발버둥을 쳐서 영장이 기각됐는데 네. 나는 무능한 우리 여권은 무능한 사람들입니다라는 것을 홍보하는 거죠. 네. 근데 잠깐만 제가 이 질문을 예민한데도 여쭤보는 이유는 네. 윤석열이 검찰총장에 왜 임명이 됐고 그리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총장을 하면서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는데 왜 문재인 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거론도 안 하고 그걸 사태를 종용하지도 않았느냐. 이 문제는 좀 분명하게 언젠가는 밝혀져야 될 사실 아닌가 싶습니다. 뭐 나도 문제고 사실 제가 이런 점을 책에 지적한 것은 누구를 비판하기보다는 예. 저도 포함해서 저도 반성해야 될 거니까 우리가 반성을 하고 넘어가야지 우리가 밖에 나가서 윤석열 정부를 막 비판하면 그들이 바로 반문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을 너희들 왜 총장을 키워줬어. 그러니까 제대로 윤석열 정부와 싸우려면 그런 반성을 전제하고 싸우자라는 것이죠.